안녕하세요. 금수저를 꿈꾸는 흑수 유튜버 이브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식품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릴까 하는데,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제품은 긴갑생 할머니 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곧 이브가 태어나기도 하고 먹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그 긴갑생 할머니 김에서 좋은 제품 하나가 출시되었다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번 뜯어볼까요? 저도 사실 이렇게 SNS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접해서 대충적인 비주얼은 알고 있는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6봉짜리가 두 개가 왔어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흰색 포장지하고 검은색 포장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긴갑생 할머니 김이라고 이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우리 긴갑생 할머니님의 그 명언이죠. 양념으로 얼룩진 흰쌀밥을 감싸줄 수 있는 건 김한장이다 라는 이 명언이 적혀 있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의 김 포장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포장지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좀 고급스러운 포장을 한 상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마치 명품 같은 느낌도 주는데요, 샤넬과 프라다를 좀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김은 이렇게 4g이고요 그 매일 짜낸 들기름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산 천일염으로 이렇게 김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투명합니다. 투명하고 딱 봐도 짭조름하고 고소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짭짤하니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밥이랑 한번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그럼 제가 그럼 밥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만 먹었을 때는 되게 짭조름하고 고소했는데요, 밥이랑 먹으면 어떨지 이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긴갑생 할머니 김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양념으로 얼룩진 흰쌀밥을 감싸줄 수 있는 건 김 한 장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양념을 묻힐 수 있는 김치와 고추참치를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이런 양념을 묻히기 전에 제가 그냥 김이랑 밥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밥에 싸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랑 밥이랑 잘 섞여서 그 짭조름한 맛은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고소함이 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고추참치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고추참치랑도 잘 어울리네요. 맛있습니다. 다시 한번 흰 쌀밥하고 이 김만 다시 한번. 김의 고소함이 확실히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제가 이렇게 더럽혀 볼게요. 흰 쌀밥을 더럽혀서 얼룩진 이 쌀밥을 김으로 커버해 보겠습니다.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고추참치하고 이 긴갑생 할머니 김의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다 먹겠는데요? 고추참치가 맛있습니다. 김 한 개를 금세 다 먹었는데요, 정말 밥도둑입니다. 정말 이 김이랑 먹으면 밥 금방 먹을 것 같아요. 그 집 나간 며느리도 집에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맛이네요. 긴갑생 할머니 제리식 닭김, 요거 하나 있으면은
이 얼룩진 흰 쌀밥을 잘 감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김갑생 할머니 김에 유호창 본부장을 신뢰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정말 성장하셔서 애플이나 뭐 구글, 나이키 그런 굴지의 세계적인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멋진 기업으로 잘 성장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유호창 본부장을 믿고 김을 샀는데 이 김갑생 할머니 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꼭 강추이고요. 이거를 아무 데서나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미리 사전 주문을 해가지고 받은 제품이고 요즘 인기가 좋아서 이게 주문하기 쉽지 않으니까 얼른 주문하셔서 한번 맛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보신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